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행정법 서브 쟁점 답안지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목 옆에 있는 QR 코드는 논리 맥락을 주로 강의하겠습니다. 쟁점은 너무 파편적이기 때문에 논리 맥락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 강의를 촬영하고 그리고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집중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자, 행정과 행정법. 이 난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과 행정법은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죠. 그리고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다음에 배울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는요,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행위가 뭐냐? 자, 한번 봅니다. 통치행위란 일정한 국가를 통치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제한하겠다는 이론으로 도출이 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통치행위 관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판례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통치행위 관념을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통치행위는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에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의 법적 규율을 받지 않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논의되는 것이 통치행위다. 이 통치행위와 관련해서는 판례만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면 됩니다. 판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정한 판례와 계엄 선포행위죠. 그리고 소원처럼 부인한 거. 부인하면 통치행위 관념에 부인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겠죠. 시험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야 다른 쟁점과 연결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개념만 정확히 논리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하다.